안녕하세요, 리얼리시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서 좀 작정하고 선보였다고 할 수 있는 가성비 스마트폰 갤럭시 A32 모델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래 사용해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오랜만에 가성비라는 타이틀이 어울리는 모델인데요. 제품은 KT로부터 대여받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긴 말 없이 바로 스펙부터 정리해보면 헬리오 G80 칩셋, 램은 4기가, 내부 저장소 는 64기가의 외장 메모리 사용할 수 있고요. 6.4인치 크기에 주사율은 90Hz 그리고 FHD 플러스 해상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면 2000만 화소, 후면은 6400만 화소 메인 카메라가 있고 배터리는 5000mAh, 15W 고속 충전, 무게는 184g, 기타 삼성페이나 지문인식도 지원을 해요. 가격은 374,000원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스펙만 보더라도 가성비가 괜찮다는 게 바로 느껴지는데요. 성능 자체는 중급형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고 보급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 품질이나 카메라, 배터리, 그리고 지문인식과 삼성페이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매력이 있는 가성비 스마트폰입니다. 색상은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이 어썸 블랙과 이외에는 어썸 화이트, 어썸 바이올렛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컬러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썸 블랙 후면을 처음 봤을 때 느낀 부분은 옛날에 그 아이폰 8 스페이스 그레이가 떠오르더라고요. 색감이나 분위기 자체가 되게 유사하고 보급형과 어울리지 않게 전체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카메라 렌즈 부분에는 별도의 프레임이 있는 게 아니고 딱 렌즈 부분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짝 튀어나온 구조라서 실제로 봐도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후면에 삼성 보급기, 중급기 라인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투톤 적용이나 프리즘 빛 반사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이 후면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는 인피니티 U가 적용이 됐고 보급형인 만큼 베젤은 어쩔 수가 없겠죠. 하지만 90Hz 주사율이라는 장점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눈이 편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90Hz만 사용해보면 솔직히 뭐가 좋아졌는지 감이 잘 안 오는데 이 90Hz를 사용해보고 60Hz로 다시 내려가면 체감이 확 돼요. 120Hz까지는 아니더라도 보급형에 이렇게 90Hz 정도를 지원하니까 이거는 좋더라고요. 6.4인치 크기라서 동영상 시청할 때 답답한 느낌 없이 깨끗한 화면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 영상 재생할 때 4K 선택 옵션은 없더라고요. 최대 1440 옵션까지만 선택할 수 있었고 다만 영상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스피커가 모노 스피커이기 때문에 균형 있는 사운드를 감상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소리가 이쪽 한 방향으로만 들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잡고 사용하면 소리가 막힐 때도 있고 이건 게임 플레이를 할 때도 간섭이 있던 부분이라서 만약 사운드가 중요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한다면 이어폰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게임 플레이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로 해봤는데 디바이스 스펙의 한계로 인해서 최대 HD까지만 선택할 수 있었고요. 처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기실에서 렉이 조금 있었고 실제 플레이하는 과정에서는 뭐 전투하는 상황이나 차 타고 이동할 때 등등 뭐 크게 딜레이가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화면이 커서 그런지 뭐 플레이하면서 더 편한 느낌도 분명 있었네요. 카메라는 전면 2000만 화소, 후면 6400만 화소라고 했죠. 갤럭시 A31이 후면 4800만 화소였던 부분을 생각하면 화소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한 개선점이 보입니다. 화소가 높다고 무조건 사진 퀄리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물 사진 모드도 있고 일상에서 사진 촬영하는 데에는 충분한 수준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영상이 FHD 30프레임까지만 촬영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데 어디까지나 보급형 스마트폰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단순히 성능적으로 가성비를 살린 게 아니라 실제 사용성 측면에서도 쏠쏠한 기능들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삼성페이부터 지문인식도 있고 이렇게 노크온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이렇게 빼면 엣지 패널도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앱들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내부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11, One UI 3.1이라서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동일한 환경이라는 점, 그리고 각종 센서도 대부분 들어있어서 정말 가성비 괜찮게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앞서 말했던 스피커, 이 모노 스피커가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칩셋의 성능이 보급형인 만큼 좀 떨어진다는 점, 그 외에는 빅스비가 빠지고 무선 충전 없다는 거, 요 정도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급형 가성비에 포커스가 맞춰진 모델인 만큼 모든 기능을 가져갈 수 없다는 점은 감안해야 되고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갤럭시 시리즈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 모델의 숫자로는 어떤 성능인지 바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부분
뭔가 브랜딩 차원에서 뒤죽박죽 섞인 느낌이라 조금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갤럭시 A42보다 32가 더 좋은 요소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어서 좀 섞여 있거든요. 헷갈리기도 하고 숫자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 이거는 앞으로 삼성이 해결해야 될 과제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T 구매 혜택은 유튜브 프리미엄이랑 밀리에서제 2개월 이용권 지급과 갤럭시 버즈라이브 50% 할인 쿠폰이 있어요. 기타 요금제랑 이것저것 알아볼 수 있는 링크 설명란에 남겼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에서 선보인 가성비 스마트폰 갤럭시 A32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